하나 둘 셋 대구 형제아이가. 자, 고두절미하고 오늘 영상은 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대구로 여행을 오시는 분들, 출장 오시는 분들, 친구에게 맛집을 소개해주고 싶은 분들 모두를 위한 대구의 맛집 모음, 맛집 모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디? 남구, 명품 남구 아니겠습니까? 남구의 숨은 맛집들을 싹싹 긁어 모아서 오늘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개드릴 맛집들은 순위와 무관하고요, 저희가 기존에 다녀왔던 맛집과 새로 다녀온 맛집이 함께 있으니까 재밌게 즐겨주세요. 또한 각 음식점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먹방 맛집 유튜브 하면 또 저희 대구 형제 아니겠습니까? 이번 영상은 남구 먹방 유튜브 먹튜브 공모전을 겸하는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시고 남구의 곳곳을 찾아주셔서 외식 상권이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1등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대명동 계명대학교 삼각지 내거리 근처에서 17년 정도 업력을 가진 바닷속 친구들입니다. 우선 영업시간 확인해 주시고, 밖에서 볼 땐 작아 보였는데 길게 뻗은 실내에 테이블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벽 곳곳에 손님들의 흔적들을 보면서 정감이 가는 곳이더라고요. 아, 네, 너무 정감이 갔습니다. 저 위에 적으신 분은 키가 8척 정도 되시는 것 같네요. 이제 메뉴판을 보시면 메뉴들이 많아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곳의 베스트 메뉴 꼼장어, 그 중에서 돌판 양념을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대가 조금 나가는 이유는 생물을 사용하니까 냉동을 사용하는 곳들에 비해서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다 드시면 꼭꼭 볶음밥은 꼭 드시고 가셔야 합니다. 밑반찬은 어묵, 콘샐러드, 오이, 마늘과 고추, 콩나물, 쌈채소, 계란찜 정도로 심플하네요. 드디어 메인 메뉴 꼼장어 돌판 양념입니다. 돌판 양념은 너무 오래 끓이면 주위가 탑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끓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렇게 먹는 게 확실히 이상적이더라고요. 2-3분 정도 끓인 뒤에 먹으면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양념 자체는 마늘 베이스라 해야 되나? 마늘이 좀 강하게 와서 한국인이면 싫어할 수 없는 맛 있잖아. 뭐 약간 짜글이 먹는 느낌? 달달한 맛과 이제 매콤한 맛이 고루 섞여 있어가지고 되게 약간 호불호 없을 것 같아. 꼼장어, 뭐 장어 이런 종류를 싫어하는 분들도 꽤 있잖아. 그런 분들이 와서 양념 먹어도 야, 양념 진짜 맛있어. 그리고 꼼장어 자체가 너무 쫄깃한데, 처음에 보들보들보들한데 확실히 생물이니까 보들보들하다가 쫄깃쫄깃하다가 마지막에 그 고소함이 확 밀려오네. 맞습니다. 일단 양념 자체가 너무 맛있습니다. 찐 맛집들 가면 먹을 수 있는 비법 양념 느낌으로 한국인이라면 싫어할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꼼장어 잘하는 데랑 못하는 데랑 딱 갈리는 게 비린내잖아요. 제가 먹어본 꼼장어 중에서는 제일 덜 비린 것 같아요. 지금 그 비린 맛이 하나 없어. 아, 혹시 채소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다. 맞지? 네, 비린내는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잘 잡았고, 밥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양념의 매콤함과 깊은 맛에 1차로 놀라고, 탱글하면서도 쫄깃함과 입안에 퍼지는 그 고소함에 2차로 놀라면 뭐죠? 단골 예약이죠. 그리고 드시다가 아까 꿀팁대로 콩나물 요렇게 투척 투척? 콩나물 요렇게 투척 해주시면 됩니다. 아, 요건 콩불 느낌 아시죠? 딱 그런 느낌입니다. 꼼장어 식감도 재밌는데 콩나물의 아삭아삭이 더해지니까 이거는 뭐. 그리고 마지막 개미를 장식할 볶음밥, 이건 꼭 시켜주세요. 아, 진짜 근래에 먹었던 볶음밥 중에서 진짜 제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볶음밥 시키면 된장찌개도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볶음밥과 조합도 좋았지만 진짜 이 볶음밥 자체가 그냥 너무 맛있습니다. 먹으면서 더 녹진해진 기존 양념에다가 김의 고소함이 더해지면서 마지막까지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맛집입니다. 불향 불맛 직화 전문 짬뽕집 이천동에 위치한 현 짬뽕입니다. 대구에서 이 정도 리뷰는 잘 없는데 정말 알게 모르게 소문난 맛집입니다. 자, 바로 메뉴 주문해줍시다. 문어 짬뽕 전골에 허니 찹쌀 탕슈, 양장피. 오케이, 난 뱉어줘도 나는 몰라. 그냥 짬뽕이나 문어 짬뽕도 좋지만 가족끼리 오시면 전골 쪽도 추천드립니다. 문어 짬뽕 전골이 나왔네요. 우선 비주얼에 놀랐습니다. 탑처럼 쌓아올린 해산물에다가 얼굴만한 문어까지 올라가서 3-4인분 정도는 되어 보이는 양입니다. 제가 짬뽕이 아니고 전골을 먹어서 맛이 다른지 모르겠는데 아마 비슷하겠죠? 근데 뭔가 재료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해산물 향이 더 많이 나고 더 녹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이거 계속 끓이면 더 진해져가지고 더 맛있을 것 같아. 이곳에서 가볍게 많이 먹는 짬뽕이나 문어 짬뽕도 좋지만 이 해산물 양이 박살나는 계속 끓이면서 더 깊어지는 맛을 느낄 수 있는 전골도 매력이 있더라고요. 아 매력 톡톡이에요 아주 그냥. 문어, 조개, 새우, 게 등 다양한 해산물과 청경채, 콩나물, 버섯이 들어가서 그리고 그 밑에 더 많이 있죠. 숨겨진 게 많이 있었어 맞지. 국물의 깊이는 더해지고 뭔가 짬뽕 같으면서 해물탕을 먹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꾸 밑에 뭐 있으니까 그 뭐 옛날 잘 나가는 해적선이 난파된 느낌이야. 진한 고기 육수나 이런 걸로 생각하고 왔는데 조금은 담백한 맛이 강한 것 같아요. 불향! 불향이 제대로 나더라고요. 불향 불맛으로는 이 동네 최고가 아닐까 합니다. 또한 국물이 아주 깔끔하고 담백하면서도 짬뽕 특유의 깊은 맛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기에 올라간 문어 정말 부드럽습니다. 계속 끓이면서 먹어도 야들야들하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면살이나 밥을 추가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전골을 드시다가 면을 추가해서 드시면 아 짬뽕까지 즐길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죠. 국물 살짝 남기고 밥 볶아 드시면 이것도 새롭습니다. 이거 메뉴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짬뽕이나 전골 드시면서 사이드로 탕수육 하나 시켜주면 뭐죠? 금상첨화죠. 자 우선 8,000원이라 부담 없는 가격에 가격 대비 정말 양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집 소자에서 중자 사이 정도의 양이 나와버립니다. 양파 일단 가격에서 놀랐고 그냥 탕수육만 먹었으면 살짝 먹다 보면 느끼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양파도 엄청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양파도 같이 먹으면 이제 느끼해질 필요가 없네. 느끼지 시간이 없네. 마지막으로 욕심내고 주문한 양장피입니다. 아 욕심을 우리가 좀 많이 냈어 근데 이날. 아우 진짜 양이 많더라고요. 이게 깔끔하면서도 상큼한 매력이 있어서 짬뽕이나 전골과 탕수육 조합도 좋지만 전골과 양장피 조합 요거 추천드립니다. 여기도 불맛이 딱 톡톡 때리네. 이 집 불향 진짜 매력 있습니다. 양장에도 불향 제대로 입혔더라고요. 상큼함과 함께 은은하게 치고 들어오는 불향 너무 좋았습니다. 톡 쏘는 게 조금은 약한 편이라서 소스 조금 많이 둘러도 이렇게 두 바꾸 반에서 다섯 바꾸 반 사이로. 그치 동네 한 바꾸도 괜찮아요. 네. 날이 너무 추워지는데 이럴 때 따뜻한 국물 생각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가성비가 아닌 미친 가성비를 자랑하는 음식점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봉덕시장에 위치한 자연식당이라는 곳인데요. 자연식당은 봉덕시장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찾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상인분들한테 삼계탕 파는 곳 어딘지 물어보시면 다들 아 거기 하면서 알려주십니다. 먼저 메뉴판입니다. 삼계탕 8,000원, 닭도리탕 8,000원, 매기매운탕 6,000원, 추어탕 6,000원, 칼치찌개 6,000원. 뭔가 과거로 여행 온 듯한 메뉴판 가격입니다. 맞죠? 네. 저희는 돼지니까 삼계탕과 매기매운탕 그리고 추가로 칼치찌개까지 해서 총 3가지를 주문했고요. 메뉴가 나오기 전에 이 셀프 코너에서 본인이 먹고 싶은 반찬을 담아오시면 됩니다. 반찬으로는 겉절이 김치, 콩나물 무침, 깍두기, 미역 줄기 볶음, 깻잎, 마늘 장아찌, 시금치 무침이 있네요. 먼저 6,000원 매기매운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매기매운탕은 뚝배기로 판다는 것 자체가 저는 희소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이 얼어있던 몸을 녹일 수 있게 지옥불 수준으로 뜨겁게 나오는데요. 이 데이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속재료로 부추, 파, 토란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고 다진 마늘과 양념장 역시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이 더 좋았던 것은 당면도 엄청나게 넣어주셨더라고요. 아니 당면만 먹어도 배부르겠다요. 이게 당면이 면치기가 안 돼. 계속 나와. 이 들어있는 메기는 뼈 없이 순살로만 들어가 있어서 먹기도 편했습니다. 이 듬뿍 퍼서 입에 넣어도 불편함 없이 사르르 녹는 이 메기의 부들부들한 식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굉장히 부들부들해. 메기 특유의 부들부들한 식감이 있어요. 이게 너무 좋다. 그리고 얼큼하고 한 숟가락으로 더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인데 오히려 좋아. 이 느낌? 그래서 산초가루가 잡내를 다 잡아버렸어. 아 진짜 맛있다. 국물은 맑은 편보다는 얼큰하면서 찐득한 스타일이고 약간의 단맛이 있는 그런 매기 매운탕이었습니다. 다음 8,000원짜리 반계탕이 아니고 삼계탕입니다. 닭 사이즈가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삼계탕답게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 있고요. 오히려 작은 닭이라서 질기지 않게 부들부들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와 씨. 보세요 빨면 살이 그냥 다 빠져나옵니다. 진짜 그냥 호로록 호로록이야. 예술이네.
죽는? 닭 안에는 찹쌀과 대추, 밤 등이 들어가 삼계탕다운 자태를 보여주는데요. 가격은 싸지만 들어갈 건 다 들어간 삼계탕이라는 말이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국물은 맑고 깔끔한 편으로 뭐 가격으로 따지면 정말 만족 안 할 수가 없는 삼계탕 같습니다. 칼치찌개는 여기서 맛이 가장 센 음식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국물이 굉장히 진합니다. 이게 나오면서 향부터 엄청 진했는데 확실히 자극적인 맛이 강했고요. 단맛보다는 얼큰함이 더 잘 느껴지는 갈치찌개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여푸 익은 무가 밥도둑이더라고요. 맛이 맞지? 정말 미친 맛집이다. 요런 느낌보다는 이 가격에서 낼 수 있는 최고의 맛인 것 같아요. 인정. 자, 네 번째 소개해드리는 맛집은 오늘 처음 소개해드리는 집으로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맛집 대명회 센터입니다. 성당시장 바로 옆에 위치해서 찾기가 아주 편하실 겁니다. 바로 옆에 성당시장 공영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 걱정도 없고요. 이곳은 검색하실 때 대명회 센터, 정확하게는 대명회 도매센터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업력은 21년 정도니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주는 만큼 괜찮은 집이겠죠. 우선 여기는 회도 회지만 회 덮밥과 매운탕 맛집이기도 한데요. 점심 식사로도 좋기에 영업시간이 아주 깁니다. 12시에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영업하고 둘째, 넷째 수요일은 휴무입니다. 자, 메뉴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심 좋은 시장 옆에 있어서 그런지 회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저희가 오후 4시에 방문했는데 가게 절반이 차있을 만큼 손님들이 가성비 좋게 즐기시는 것 같죠. 저희는 모둠회에 전어 살짝 섞어서 회 대짜와 회 덮밥에 매운탕을 먹었는데요. 먼저 밑반찬은 이렇게 기본 안주와 콘옥수수, 계란찜, 홍합탕, 고추마늘과 넉넉한 쌈채소, 우럭 대가리 구이가 나오고요. 식전에 이렇게 전복죽을 주시는데 속 달리기 참 좋습니다. 이 전복죽은 간이 거의 안 되어 있어서 양념에 많이 찍어 먹게 되는 회를 먹기 전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삼삼한 게 모둠의 대짜이고요. 양과 가격을 놓고 비교하면 정말 괜찮은 집이 아닐까 합니다. 한방 막걸리 받아 너무 많네요. 35,000짜리인데 생각보다 양이 많다. 모든 회에는 보통 광어나 우럭, 밀치가 들어가죠. 지금은 밀치는 없고 광어와 우럭을 섞어주시는데 저희는 전어도 살짝 추가했습니다. 근데 전어도 이만큼 섞었는데 양이 정말 많죠? 보통 횟집 소짜 가격이 3만원 정도 잡으면 이 정도 양에 이 정도 밑반찬이면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손님들도 많이 오시는 집이라 회의 싱싱함은 물론 좋고요. 저희는 이날 광어보다는 우럭 쪽을 더 맛있게 먹었는데요. 두 점을 먹었다. 아, 근데 여기 꼭 주의할 점은 여기 와사비가 좀 많이 매운 편이야. 와사비가 계란 톡 쏜다. 여기 우럭이 통통하다. 우럭이 쫄깃하네. 통통하고 쫄깃하고. 저희는 회 대짜에 회 덮밥과 밥 한 그릇 먹었는데 이 배가 터질 뻔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아저씨 두 분이 우럭 회 소짜를 드시던데 두 명이시면 회 소짜나 중짜에 식사 하나 하시면 정말 딱이겠다 싶었습니다. 다음은 이 집에서 정말 좋았던 회덮밥과 매운탕입니다. 상어고기도 아니고 잡어선어가 아닙니다. 그냥 같이 나오는 이 광어를 썰어 넣어주셨어요. 회 퀄리티 자체가 좋으니까 확실히 회덮밥도 맛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광어를 투박하게 듬뿍 넣어주시는 회덮밥인데 이게 매운탕이랑 조합이 진짜 미쳐버렸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짱이다. 네, 매운탕이 끝맛이 되게 깔끔하다. 매운탕이 진짜 맛있다. 얼큰하지 않고 뭔가 딱 깔끔하게 떨어져서 먹는 김이 부드러운 매운탕입니다. 억지로 얼큰하게 만든 매운탕이 아니라 정말 깔끔하고 시원한 매운탕이 좋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이 무 크기가 공사 현장에서 나온 것 같죠? 이거 거의 벽돌이네 이거. 벽돌이네 벽돌이야. 밥 시키시면 매운탕은 따로 나오고요. 회덮밥 주문하셔도 매운탕은 나오니까 참고해주세요. 네, 가성비 좋은 횟집 회덮밥과 매운탕이 녹진했던 대명 회센터였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맛집으로 넘어가시죠. 담배추와 부추, 고디가 들어간 건강한 한 그릇 고디탕 맛집인데요. 바로 명품 남구에 위치한 1억조 고디탕. 남구청 바로 앞에 있으니까 찾아가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장하는 순간 할머니 집이 생각나는 세월이 느껴지는 인테리어였고요. 메뉴판입니다. 저희는 고디탕과 고디부추전을 주문했고요. 공깃밥 추가는 무제한이니까 부족함 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벽지에 시선을 뺏기고 있을 때 등장한 고디탕입니다. 고디를 푹 삶은 국물 덕분에 초록초록한 게 완전히 웰빙 음식이네요. 약간 헐크를 녹인 듯한 국물이었어요.
이 집은 국내산 고기만 사용하고 있고 오전에 일일이 손수 다 까서 재료를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손이 많이 가는 식재료이다 보니 주변에 고디탕집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집은 경상도식이 아니라 충청도식 고디탕이라서 기존에 먹던 것과는 달리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상도에서는 고춧가루가 제법 들어가는 반면에 충청도식은 고춧가루를 넣지 않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별도로 준비된 양념장에는 고춧가루가 팍팍 들어가 있으니까 취향껏 먹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고디탕에 부추를 엄청 넣어줍니다. 진짜 이렇게 많이 넣어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부추가 엄청 많더라고요. 내 두 주먹보다 더 많이 들어가 부추가. 아유, 부추, 담배추, 고디 이 세 개 조합이면 뭐 대한민국 남성들은 깔끔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꺼내질 수 있어요. 먼저 국물부터 맛봤는데요. 건강한 식재료인 초록 채소들, 부추, 담배추가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건강하고 이런 쌉싸한 맛이 느껴지면서 적절한 간과 깔끔한 맛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데 오장육부가 약간 편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여기 이제 고디탕은 이제 충청도식 고디탕이라서 저희는 또 경상도식 고디탕을 먹어봤잖아요. 네. 거기는 이제 좀 더 고춧가루도 들어가고 해서 좀 살짝 얼큰한 맛이 있다면 여기는 된장을 더 많이 들어간대요. 된장을 더 많이 써서 개운한 느낌의 해장국처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먹다가 양념도 풀어서 먹어봤는데 아 개인적으로는 양념 풀지 않은 게 훨씬 맛있습니다. 반찬들도 다 직접 만드시는지 퀄리티가 너무 좋고요. 특히 고디탕 한 숟가락에 요 된장고추 딱 올려서 먹으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다음은 막걸리 한 잔 들이키고 싶게 만드는 고디 부추전입니다. 숙련된 솜씨로 잘 구운 부추전에 고디가 그득하게 올라가 있네요. 오랜 경력이 있으신 만큼 부추전도 예술이었습니다. 겉은 바삭하게 잘 익었고요. 부추전을 먹다가 하나씩 씹히는 그 고디가 매력적입니다. 아 나는 근데 이 부추전 이런 거 진짜 좋아하잖아. 네. 나 진짜 이 집 솔직히 말해서 고디탕보다 부추전이 더 맛있었어 나는. 아, 개인적으로 진짜요? 저는 탕이 좋았어요. 아 근데 난 진짜 맛있었어 이거. 초장도 직접 만드시는가 보다. 좀 세다. 참고로 이 집 초장도 직접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쓰는 초장이랑 맛이 조금 달랐습니다. 네 매콤한 게 살짝 강력한 맛이더라고요. 뭔가 좀 핵펀치 같았어. 마지막 마무리는 오래된 찐 맛집들의 특징이죠. 요구르트. 바로 이 요구르트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집은 남구 봉덕동에 위치한 민지외수산입니다. 가성비 끝판왕이자 요 집은 회로 거의 고봉밥을 만들어. 오늘 이제 전어랑 이제 다른 뭐 광어 뭐 그냥 맛있는 거 그냥 섞어서 모둠회로다가. 아 여기 민지의 집은 이제 좀 신기한 게 여기서 주문하시고 세 곳이 있거든요. 네. 여기나 이제 저 반대편 한번 찍어주시죠. 네. 저기 조용한 데서 드시면 됩니다. 아 네. 저기 저쪽이랑 이제 이쪽.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두 군데. 어 오케이 오케이. 모둠의 중짜 23,000원에 대짜도 28,000원입니다. 이 가격이 후덜덜하죠. 거기다가 참소주와 테라는 3,000원. 그것마저 가져다 드시면 참소주는 500원 더 저렴하게 2,500원에 드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끝나버렸죠. 테이블값, 초장값 이런 거 따로 없고요. 보시면 이게 모둠의 대짜입니다. 정말 양이 많죠. 참고로 회는 얇게 썰린 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전어가 조금 자그맣게 썰려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지금 물가에 가격이 너무 이상적이죠. 이 가격에 밑반찬은 거의 나오지 않겠구나 생각하셨다면 또 큰 오산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밑반찬이 나오고요. 거기에 위를 보호해줄 계란찜, 육부가 듬뿍 들어간 칼칼한 어묵탕, 무침회로도 맛볼 수 있게 초장 샐러드와 쌈채소와 우럭대가리 구이까지 나옵니다. 약간 그 회센터 느낌으로 옆에 여기서 사서 여기서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데 진짜 좋은 점은 초장집은 이제 3천원 상차림형 3천원치 정도 상차림비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상차림비도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회가 이렇게 많다니까. 거의 와. 회센터만큼 주는데 상차림은 또 없는. 양 보십시오 양. 와 아니 진짜 이거 어디 가면 회 한 4만원? 응. 4만원보다 많다. 와 진짜 많다 이건. 네 포장도 많고 손님들도 많아서 회 퀄리티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양과 주류의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서 여기까지만 보여드려도 충분할 것 같네요. 시간 관계상 다음 맛집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매운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집, 영대병원역 바로 옆에 위치한 영대특미 안하고입니다. 이 집도 처음 소개해드리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다녀온 집이라 사진뿐이기 때문에 간단히만 소개해드릴게요. 안하고 몽통부터 곰장어, 닭발 등 모두 초벌해서 주셔서 간단히만 구워 드시면 되는데요. 정말 매콤한 맛, 매콤한 맛과 고소한 안하고의 풍미와 조화가 일품인 곳이었죠. 안하고뿐만 아니라 곰장어도 닭발도 골고루 많이 드시는 집이고 꽤나 오래된 가게답게 간판에서부터 가게 내부까지 정겨운 분위기가 풍겨오는 집이라서 매운 음식 땡길 때 방문하기 좋은 곳입니다. 또한 새콤한 동치미, 깻잎, 쌈배추 등 매운 안하고와 먹기 조합이 참 좋았던 집이죠. 저 같은 맵찔이는 마요네즈가 꼭 필요한데 가게에 마요네즈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편의점에 다녀왔고요. 남으시면 주머니에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다녀왔던 그리고 새롭게 다녀온 남구의 맛집 7군데를 모아서 소개해드렸고요. 혹시나 여행 오시는 분들을 위해 맛집들 몇 군데 더 언급해드릴게요. 우선 음식점은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남구하면 안지랑 곱창골목에서 분위기 즐기기 좋고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절창이 맛있는 진해숯불 막창, 다양한 토핑으로 즐기는 삼겹살, 목살구이, 삼거리구이, 국밥 드시고 싶으면 신마산 식당이나 봉덕시장의 청도돼지국밥, 안하고회 구이로 맛있는 기장안하고, 난자완스로 유명한 금성반점, 푸짐한 양의 두부김치 맛집 노크릭과 항아리, 평양냉면 맛집 대동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집이 하나 있는데 이건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 구독자님들 건강 유념하시고요. 저희는 또 다른 맛집으로 돌아와 버릴게요. 대우 형제아이가